자, 우리 실시당, 네, 26포인트 정도 올라서, 2000포인트를, 2000선을 한 15포인트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가 안정을 찾으면 외국인 자금이 진짜 말 그대로 물 밀듯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3,500억 원 정도 순 매수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 먼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은 우리 미국 NBA 다녀온 이상배 기자한테는 어떤 기억이 있나요? 좀 정말 그 뭐 필수품인가요? 미국 사람들한테 페이스북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네. 미국 지식인들, 미국 좀 똑똑한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은 명함과 함께 반드시 가져야 할 일종의 신분증. 그래요? 페이스북은 미국의 신분증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신분증이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겪었냐면 일단 누군가와 사귀게 되면 만나게 되면 사귀게 되면 만나게 되면 페이스북 주소를 일단 물어봅니다. 네. 페이스북 안 한다 그러면 에?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얘는 급이 안 되네, 깜이 안 되네구나. 뭐 이렇게 심지어 할아버지 교수가 저한테 페이스북 주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안 한다 그랬더니 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 페이스북이 네. 기업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예상되는 그 자금 조달, 주식 매각 그 금액이 한 50억 달러라고 제시가 됐는데, 뭐 애초 한 100억 달러 이렇게 얘기도 됐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신한금융투자의 그 최경진 팀장님 전화 연결해서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페이스북 IPO 뭐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자, 좀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전일 미국 시장에서 페이스북이 증권거래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인터넷 기업으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규모로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규모로 보더라도 IT 기업 중에서 가장 공모 금액이 컸던 AT&T가 106억 달러였던 것을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의 기업 공개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201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는 37억 달러, 순이익 1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88% 고성장을 기록을 했었고요. 순이익 역시 65%의 높은 성장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역시 이러한 성장성이 그 공모 시가총액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준은 750억에서 약 1000억 달러 수준의 공모 시가총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예상이 됐던 것이 이제 65억 달러에서 약 100억 달러 수준이었던가 비교를 한다면 10배 이상 공모 시가총액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해하시기 이제 편하게 PER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201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공모 시가총액은 약 50배에서 67배 수준으로 상당히 고성장, 고평가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 작년에도 이제 진가라든지 그룹폰들 같은 경우가 이제 IPO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 페이스북까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도 SNS나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혹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앞서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페이스북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토종 SNS 기업들과는 경쟁 관계에 있는 상태인데 말해서 SNS의 상장이 국내 SNS 업체의 호재다라고만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업의 성장성이 산업과 시장에서 부각이 될 전망이다. 뭐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진가나 그룹폰, 링크드인 같은 그 주요 IPO, 인터넷 기업들의 IPO가 지난해 크게 증가를 했었고요. 올해 이제 페이스북이 방점을 찍는 그러한 형국이 될 텐데요. 일단 그 작년에 진가나 그룹폰은 매출 성장 대비해서는 이익률이 낮았거나 뭐 그룹폰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가 이어졌던 상황인 것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페이스북은 외형과 수익성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 리스팅을 준비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슈보다는 인터넷과 모바일에 대한 산업 성장성이 보다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뭐 올해 저 총선, 대선 지금까지 네. 진행되는 거 보면은 SNS가 판세를 결정하더라. 뭐 네. 이렇게 다들 얘기가 되면서 관련주들도 뭐 테마 형성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하곤 했는데. 네네. 네. 그 어떤 SNS 산업 중에서 좀 우리 팀장님께서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하다고 그 좀 이렇게
꼽고 있는 그런 상장사들 있으면 좀 더불어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 SNS 테마가 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아, 단순히 이제 페이스북 관련해서 테마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아, 말씀드린 대로 산업 성장에서 올해 이제 그 국내 사업에서도 성장성이 주목되는 기업들에 아, 보다 주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페이스북과 직접 사업 제휴를 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는 인터파크와 네오이즈 인터넷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인터파크는 도서나 상품과 관련해서 페이스북과 소셜 커머스 사업을 제휴를 하고 있고요. 아, 네오이즈 인터넷은 페이스북과 음원 서비스의 연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올해 모바일 게임 쪽에서 성장 전망이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아, 그 밖에 이제 그 모바일 관련주들은 한글과 컴퓨터, 인프라웨어처럼 아, 새로운 사업으로 신성장을 그리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아주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페이스북이 이제 IPO 하게 되면은, 좀 소위 말 이렇게 땡기게 되는 돈이 한 5, 6조 정도가 되네요. 5, 6조 원. 이 돈 가지고 또 할 일이 많겠죠.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은, 네, 천억 달러. 850억 달러. 100조 넘죠. 네, 천억 달러. 이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참, 그, 부러운 얘기이긴 한데,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내는 뭔가 좀 깜짝 놀랄 만한 네.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네. 이게 인터넷 산업이 이렇게 약간 좀 민족성을 띠고 있어가지고, 네, 언어가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하고, 그래서 좀 노력해야겠지만, 네. 쉽지 않겠다는, 뭐 그렇다고 노력을 결례했으면 없겠죠. 열심히 네. 합시다. 알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도 참 좋던데,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